제4관 번역번호는 162페이지 중간이고 정맥서는 18권 15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입니다. 부처님께서 불운하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수화풍 따위 여러 가지 참나만상을 창으로 본다면 원래 허망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것도 못 된단 말이죠. 마치 허공꽃을 가지고 허공 열매가 맺는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서로가 능멸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또 성으로 본다면, 본성으로 본다면 원래 열애장 묘진여성 원래 진이다 말이죠. 참된 거란 말이죠. 허망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거란 말이죠. 오직 묘광명뿐이다. 7대 만상들이 묘광명 뿐이다 말이죠. 묘광명에서 전부 다 7대 만상이 된 거다 말이죠. 묘광명 그 마음자리는 본래 물과 불도 아니다 말이죠. 물과 불이 아니란 말은 7대가 아니란 말이죠. 지수, 화풍, 공견식 그런 여러 가지 만상 따위가 아니다 말이죠. 본래가 묘광명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서로 용납을 못하는 것을 물을 필요가 뭐 있노 말이죠. 물과 불이 용납을 못하고 또는 흙과 나무가 서로 상극이어서 허공과 땅이 서로가 융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물을 것이 못 된다 말이죠. 물을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성과 상 두 가지를 가지고 밝혔죠. 진묘 광명도 또한 다시 그와 같다. 칠대만 그런 게 아니라 수화만 물과 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묘광명도 역시 그와 같다 말이죠. 그러니까 묘광명심이 지수화풍 공견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네가 공으로서 밝히면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허공입니다. 태호공으로서 허공으로서 밝힌다면 곧 허공이 나타남이 있고 묘광명심을 허공으로 밝히게 되면 허공이 나타난다 말이죠. 또 지수화풍을 각각 발명하면 곧 각각 나타나고 허공뿐만 아니라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그런 4대를 각각 또 그 묘광명심에서 진묘광명에서 발명을 하게 되면 지수화풍이 각각 나타난단 말이에요. 만일에 함께 발명을 한다면 함께란 말은 지수화풍 공 모두를 다 함께 발명을 하면 곧 함께 나타난다. 그 전에 7대장에서 많이 말했죠. 순업발현이라고 업에 따라 발현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업에 따라 발현한다는 그 말이 여기서 발명한다는 그 말이죠. 각각 발명을 가든지 함께 발명을 가든지 또한 허공 하나만을 발명을 가든지 발명이란 말은 여기서 발현이라는 뜻이라요. 발현. 나타내는 거, 전발시키는 거,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발현입니다. 발굴 작업 하듯이 삼풍 백화점에 사람 죽어가지고 발굴하면은 사람이 산 사람이 나오든지 죽은 사람이 나오든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발굴과 같은 게 내가 발현이라요. 발현이 바로 발명이고, 발명에서 지금 전기도 발명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진묘광명, 열애장 요진여성에서 진묘광명이라는 말과 아까 말한 요광명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요광명 그 자리를 진묘광명이라고 하죠. 그것을 허공으로 밝히면 허공이 나타나고, 지수화풍으로 각각 밝히면 각각 나타나고, 또 지수화풍을 동시에 한목에 한꺼번에 밝히게 되면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죠. 그건 신통이 아니죠. 아라한이 되면 18변화를 일으키잖아요. 18변화는 신통으로 나타나죠. 몸에 물이 나고 몸 밑에 불이 나고 막 온몸이 허공에 가득 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요술쟁이가 요술을 부릴 때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서 비둘기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듯이, 그러한 신통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엄력에 자제한 엄력에 따라서 나오는 것까지를 다 말한 거예요. 신통도 내가 그렇게 해서 든 거지요. 불보살이 그 신통한 힘을 얻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발명을 하는 대로 나타나잖아요. 엄력도 그래요. 아귀한테는 저 물이 불로 보이잖아요.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으로 발명하면은 업에 따라서 허공의 업이 나타나고, 또 지수화풍으로 발명하면 지수화풍의 업에 의해서 지수화풍이 나타난다. 물과 불을 대략 해석한다면은 삼천 대천세계가 무너질 때 불이 나타나죠. 천지개벽 갈 때. 또 불만 나타난 게 아니라 물도 나타나잖아요. 더우면 바로 비가 나리는 법이죠. 더운 열기는 바로 불의 성질이죠. 크게 보면은 그런 거고, 작게 보면은 화경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불이 나타나죠. 전번에 저우에 수경을 가지니까 물이 나타난다고 했죠. 달밤에. 또 신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은 수경이나 화경을 빌릴 필요가 없이 그냥 나타나죠. 그래서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은 그저 나무를 불뗐죠. 지금은 뭐 도시가스나 무슨 기름보일 같은 거 기름으로 떼지만은 옛날은 나무를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불 뗐잖아요. 그러면은 후하고 입으로 불을 불 때 입에서 바람이 나오죠. 후하고. 또 나무에서는 불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바람과 불이 동시에 나오죠. 그러나 입하고 나무는 장소가 달라도 바람과 불이 동시에 나오죠. 신통을 나타낼 때는 몸 위에서 물이 나오고 몸 밑에서 불이 나온 것도 그 동시로서 위아래가 곳이 다르는, 곳이 다르는 경우도 있고, 장소가 같은 곳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장소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등등이죠. 하나의 항암물을 사람은 물로 보고 귀신은 불로 보고, 하나의 사바세계를 부처님은 정토로 보시죠. 법화경에 나오죠. 별의 수량품에 무너지지 않는 정토로 보는데,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대천 사계, 그러니까 삼천
대천세계가 괴겁이 되면은 불이 나가지고 불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내나 같은 한 장소에서 각기 달리 보는 거예요. 신통으로 나타낼 때도 그 열의 응시는 하나인데 보는 사람은 천차 만별로 나타나죠. 부처님의 이 설법하는 음성은 원음이나 이름은 하나인데도 듣는 자로 하여금 만 가지로 달리 듣게 되죠. 그래서 많고 적은 것 또는 크고 작은 것 일다 대소가 동시동처에 그냥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다 이루다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충 부처님께서 지수와 풍을 각각 발명하면 각각 나타나고 한꺼번에 발명하면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되면 더 지금보다 더 성능이 아주 최고 유력이 높은 고성능적인 그 어떤 발명이 또 새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부처님이나 보살이 되면 또 나한이 되면은 고성능적인 그런 평상시에 볼 수도 없고 평상시에 없던 것이 그렇게 신통력을 인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 원리라요. 그러니까 이 무궁무진한 그 요강명심이죠. 요강명심은 무한의 힘을 가져가지고 무한하게 얼마든지 거기서 자아낼 수 있는 허공보다 더한 허공 속에 천진만물 여러 삼다만상이 허공 속에 나왔지만은 허공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열애장 요진여성에 나오는 것이 더 위대하지요. 그걸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나가 이 칠대의 상이 서로가 능멸하고 서로가 용납을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이유를 달고 묻고 따지는 그것은 부당한 우림이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내용이죠. 밑에 이제 또 비유가 굉장히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지수와 풍을 각각 발명하면 각각 나타나고 또 한꺼번에 동시에 발명하면 동시에 나타난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함께 나타남이냐.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지수와 풍이 열애장 요진여성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거냐. 비유컨대 부르나야 하나 물 가운데 해의 그림자가 나타났거든. 두 사람이 물 가운데 해를 함께 보고 한 사람은 이리 가고 한 사람은 이리 가면은 태양이 물 속에 따라가죠. 강 속에 달이 하나 비쳤는데 사람이 둘이 가든 서이 가든 그 강을 따라서 쭉 가면은 그 달은 하나지만은 그 사람 따라서 다 보이잖아요. 위로 가는 사람은 그 강 속에 비친 달이 위로 따라가서 보이고 아래로 가는 사람은 아래로 가는 사람을 따라서 또 강 속에 비친 달이 보이죠. 그와 같이 나타난다는 그겁니다. 부르나야 하나 물 가운데 해그림자, 해그림자나 달그림자나 마찬가지죠. 나타났거든 두 사람이 함께 물 속에 해를 보고 동과 서로, 동서로 각각 가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간다면 곧 각각 해가 있어서 두 사람을 따라간다면 따라가지 않아요? 달이, 어시 해가 여기서 이제 해는 열애장 요진여성에다 비유를 하고 물은 허망한 마음에다 비유하고 물속에 비친 달은 허망한 기운계에다 비유하고 두 사람은 허망한 업에다 비유하고 각각 가는 것은 업에 따라서 함께 발현되는 것을 비유한 거고 그래서 망경이 허망한 경계가 동시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나 같이 해가 따라오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은 이 하나지 하나인데 둘로 아는 것은 허망한기거든. 각각 가는 것도 벌써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둘 아니요? 그게 다 하나가 모두 다 허망임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완전 허망이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허망해서 가히 근거가 없다고. 정맥수 책에 그 나왔지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위에다 적은 것이 나왔는데 정맥수 책에 정맥수 책으로 보세요. 그거 뭐 다른 거 봐봐야 별로 친통치를 안 해요. 번역본이나 하고 정맥수나 보세요. 그래야 더 공부가 늘지 그 뭐 다른 거 개반서나 그거 별로 좋지를 않아요. 여기 정맥수에 적어놨잖아요. 아까 내가 말한 말이. 이 책도 내가 그 책이니까 똑같으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것은 다 안 적어도 그건 한번 적을 수가 적어봐야 되지요. 태양은 신성에다 비유를 했어요. 참성품. 여기다 그냥 적어야겠다. 여기다 적어야 제대로 되지. 수중이라. 비유할 요자요. 수중이란 요 망경하고. 저 위에서 7대장에서 순업발현이란 말이 나왔었잖아요. 업에 따라서 발현한다고.
고산 지원법사 전태종 각자입니다. 고산 지원법사가 능엄경 해석한 책이 있어요. 거기 고산 본법사 그 해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태양은 별의장 노진여성 진성에다 비유했고 태양이 물 속에 그 물이 태양이 물에 비치는 그 물, 물은 허망한 마음, 대팔식 같은 그런 망심이다 비유를 했고 물 속에 태양이 비치는 것은 허망한 기연계가 나타나는 것, 허망한 기연계다 비유했고 두 사람이 동쪽 서쪽으로 각각 가는데 태양이 따라간다고 했죠. 그 두 사람은 어디다 비유했냐면 허망한 업에다가 비유를 하고 두 사람이 각각 동과 서로 동서로 각행하는 것은 각각 가는 것은 업에 따라서 발현하는 것 그다 비유를 했고 또 태양이 두 사람을 따라 간다고 그랬죠. 그것은 험한 경계가 함께 나타난 것을 비유한 거예요. 비유가 참 묘하죠. 알기 쉬운 비유로 했지만은 그 참 표현이 부처님이 어떻게 이런 비유설법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셨는지 말이죠. 기가 차지요. 그러니까 그 태양은 열애장 묘진여성에다 비유한 거예요. 열애장 묘진여성이 불에도 비치고 두 사람에게도 보이고 또 두 사람이 동서로 가는데도 따라가고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태양이 있어서 두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죠. 따라가서 동쪽 서쪽으로 가는 그 사람을 태양이 물속에 비친 태양도 따라가고 하늘에 있는 태양도 따라가지요. 어디든지 있지요. 2조 때 어떤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연경 중국의 북경에 말이죠. 대사로 이제 침부름으로 가가지고 긁은 게 있잖아요. 입국 사나이여고 그 나라에 중국 나라에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산천은 다르죠. 그 생김새는 다 달라도 하늘을 보니까 일월동이라 뭐 해와 달은 뭐 아무리 세계 만방에 가도 해와 달은 똑같은 그것이 그것으로 보이죠. 하늘을 보니까 해와 달은 똑같더란 말. 그와 같이 해와 달이 그 사람을 따라서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서 먼저부터 예초부터 예당초에 준적이 없다. 준적이란 말은 표준, 적시란 그 표준이 없다 말. 옛날은 적이란 말은 그 관역적자도 하지요. 활 쏠 때 이렇게 따오기 전곡을 그려놓고 그다 전곡을 맞추는 게 관역 아니요? 관역적자요. 이 적자는 두 가지로 봐도 돼요. 적실이라는 적으로도 봐도 되고 또는 적은 관역적. 관역적자, 관역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활 쏠 때 그 활을 빨간 그 속에다 따오기를 그려놓지 않아요? 원래는 따오기인데 지금 사람들은 따오기 안 그리고 활 저 맞추는 저같이죠. 저 무슨 빨간 동그랗게 일본 국기같이 그려놓지요? 거다 이제 거기 정통으로 적중시키면 잘 맞췄다고 하잖아요? 옛날은 그 속에다 따오기를 그렸어요. 그래서 전곡을 맞힌단 말이 그거요. 그러니까 활을 잘 쏘면 백발백중이라 100번 쏘면 100번 맞을 중자. 그러니까
맞는다는 것은 적중시키는 거죠. 이거 전국을 활로 탁 가운데 이 자리 열어놓고 이제 여기로 활을 쏘면은 여기를 맞히면 전국을 맞췄다고 하지요. 이거 밖에 벗어나면 전국이 아니고 적중한다는 거 그 적자나 같아요. 그래서 해가 한 사람 따라서 동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 따라서 서쪽으로 가서 적실한 게 없어요. 표준, 준이란 말은 정해진 거죠. 정해진 표준, 적실한 그 어떤 표준이 없단 말이에요. 표준이 바로 준적이라 해요. 그냥 준적은 쉽게 말하면 정해진 표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쓰니까 표준이 없다는 말이죠. 준적이란 말은 정해진 표준이라요. 태양이 하나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 건데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따라가니까 표준이 없지 않아요. 열애장도 그렇단 말이에요.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산맥삼보리 하듯이 금강경에 안욕따라 산맥삼보리라고 정법이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요즘 사람들은 잘못 해석한다고요.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산맥삼보리를 요즘 사람들은 해석을 조금 틀리게 하죠. 무유정법 명 요건 한자로 그냥 한글로 써버리죠. 안욕따라 산맥삼보리라. 금강경에 무유정법이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산맥삼보리라 이름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거기에는 번역 한번 보세요. 그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안욕따라 그러니까 정법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산맥삼보리라 이름한다. 무유정법을 명 안욕따라 산맥삼보리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선 틀린다. 여다 을토를 다는 식으로 정법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산맥삼보리라고 이름한다는 것은 틀린 해석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해석이죠? 문법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안욕따라 산맥삼보리라는 정법이 없단 말이에요. 고정한 법이 없단 말이에요. 무유가 맨 나중으로 가야 돼요. 아까는 무유를 여다 해석해버렸죠. 무유 동사를 매유 없다는 말을 무유라고 가죠. 매유라도 하고 중국 사람들은 무유나 이유나 같은 뜻으로 씁니다. 없다는 말. 이걸 똑같이 써요. 무유나 미유나 같아요. 안욕따라 산맥삼보리라고 이름하는 정법이 없다는 말이요. 구마라시 번역은 그렇게 문장 중국 문법식으로 번역을 생조 중의 사철이 금강경이나 다른 구마라시 번역을 많이 증의하고 수령하고 논문을 했기 때문에 중국 문장식으로 비교적 번역이 가장 잘 됐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중국식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준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법이 없는 것처럼 정법이 없다는 말이나 준적이 없다는 말이나 같지 않아요? 무유정법이라. 무유 준적이라. 준적이 바로 정법 고정된 법이라는 말과 같아요.